그 제가 평소에 알고 지내는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이제 몇분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또 다른 어떤 연예인을 데리고 이제 저한테 그 방문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믿음 좋은 크리스찬 연예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자기는 그 교회가 간혹 이제 그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간증 집회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간혹 그런 간증 집회를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초청해가지고 간증 집회하는 그 연예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어떨 때는 지금 복음은 하나도 없고 그냥 자기의 명성 또뭐 인기 있는 거 자랑하고 그런 복음과 상관없는 간증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제 연예인들 사이에 교회마다 이렇게 간증 집회 다니면서 또 대접을 받고 이런 것에 대한 그 초점이 잘못되어 가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이야기를 개탄하면서 그 연예인이 저보고 이제 목사니까요. 무슨 부탁을 하는 거냐 하니까 목사님 제발 교회가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참 부끄럽기도 하고 또 마음이 아프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믿음 좋은 연예인 그날 오셨던 그분의 핵심이 뭐냐 하니까 이 복음이 없는 교회나 복음이 없는 목회자가 많은 것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요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없는 교회, 복음이 없는 목회자, 이 상상이 할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이제 그분 두 분을 제가 배웅해 드리고 자리로 와가지고 이제 어떤 교역자가 그 이번 특사와 관련해서 이제 책한 권을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 책이 뭐냐 하니까 토미 페니가 쓴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이제 이 대목에 오늘 이 룻기 1장을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누가 저의 어느 교역자가 그 추천을 해줘가지고 이제 그 연예인이 나가자마자 그 책을 제가 이제 펼쳐 들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소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분 없는 교회는 빵 없는 빵집. 이런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이제 룻기 1장을 가지고 쓴그 책의 소제목이 이래서 이게 참 흥미롭더라고요. 내용을 약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와 그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고향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한 것은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다.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빵집이란 뜻이다. 그들이 빵집을 떠난 이유는 빵집에 빵이 없었기 때문이다. 간단하다. 사람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 빵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나오미 일가는 오늘날 교회를 떠나거나 외면하는 사람들과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빵을 찾기 위해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무수히 많은 사람이 술집으로, 클럽으로, 점치는 집으로 몰려다니는 이유는 뻔하다. 목숨을 부지하려는 것이다. 어떻게든 살아가려는 것이다. 교회가 그들의 기대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곳을 찾는다. 교회의 찬장은 텅 비어 있다. 그들은 그것을 직접 보았거나 그것을 본 사람들에게 전해 들었다. 식품 저장실에는 아무것도 없다. 진열장은 텅 비어 있었고 사무실에는 빵 제조법 책자만 가득하다. 오븐은 먼지가 쌓인 채 싸늘하게 식어 있다. 우리는 교회에 빵이 있다고 허위 광고하며 떠벌렸다. 그러나 정작 배고픈 자들이 와서 한 일이라곤 어제 있었던 부엉의 부스러기 몇 조각을 찾아 바닥을 살피는 것뿐이었다. 우리는 그분이 어디 계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거창하게 떠들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서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는 거의 할 말이 없다. 너무나 신랄한 지적을 그 책에서 하고 있는데 하나도 그게 이건 아니다라고 제가 머리를 흔들며 부정할 만한 부인할 만한 게 없어서 그래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제 그 사부 예배 마치고 저는 아주 독특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지난주에 왔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분주해서 이제 잘못 만나서 이번 주에 또 왔어요, 그 자매가. 그런데 너무나 너무나 독특한 게 이분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에요.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런데 저를 찾아왔어요. 그럼 뭔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니까 요지는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교회가 뭐 부도덕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걸로서 안 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신앙 공동체로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게 인상적인 게 자기가 이 교회 와서 지켜보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서 성경책 안 들고 오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게 이게 어쩐 일이냐고.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신앙을 이렇게 하는 게 옳으냐는 그 얘기를 하러 저기 온 게 너무 저게는 독특했습니다.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이렇게 부도덕하고 뭐 행실이 어쩌냐 이런 지적은 내가 많이 받아봤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서 되느냐는 그런 지적은 너무나 제게 생소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른 돌 그 막대기를 통해서 이 돌들을 통해서도 소리 지르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까지라도 우리의 이 현실을 주님이 지적하시는 건 아닌가. 그 제가 이제 예배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자매님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행정 목사님에게 자매님 이야기를 다 쏟아주시면 제가 그걸 잘 듣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고 나가셨냐면 그렇게 할 마음은 없고요. 저는 목사님 만났으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나가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저는요 원래는 이날 하기로 했던 설교가 이제 따로 있었는데 금요일 오후에 설교를 다 바꿔버렸습니다. 이 빵 없는 빵집이라는 이 메시지 하나가 제게 금요일날 너무 강력하게 이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룻기를 살피는 건 내일부터 하기로 하고 오늘 우리가 그 전제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자신의 모습 정말 이 교회의 모습 분당 우리 교회가 여기에 그 테미터니의 그 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에 빵이 있다고 허위 광고하며 떠벌렸다. 그래서 빵 만드는 제조법, 오븐 이런 건 다 있지만 실제로는 빵이 없는 교회의 현실 이게 오늘 분당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이걸 돌아보자는 거예요. 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우리 가정에 예수 믿는 가정에 교회는 분당 우리 교회라고 대문 앞에 붙이고 있지만 그 빵집에 영적인 그 빵집에 빵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그 가정 안에서 도대체 이 복음의 빵을 구경할 수도 없는 그 어제 저녁에 우리 청소년 사회에 가는 교육자하고 메일을 주고받는데 개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애가 은혜를 받고 고등부에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을 누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럼 부모님이 온다는 게 예수 믿는 부모님이 우리 애 좀 말려주세요. 얘가 대학 가야 되는데 너무 교회에 빠지지 않도록 목사님이 좀 말 좀 해주세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빵 없는 빵집. 그 이런 맥락에서 저는 그날 저를 다녀갔던 그 크리스찬 연예인의 개탄하는 소리, 복음이 빠져버린 간증 집회, 또 그 책에 나오는 빵 없는 빵집. 그래서 오늘 현실은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빵집이라는 또 떡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정작 거기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모압 땅을 향해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이 현실 이게 오늘 우리 교회 한국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누구를 비판하고 지적하고 개탄하기 이전에 우리 모두가 다 이걸 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나안 성도라는 그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뭐냐 하면은요, 뭐 그렇게 심각한 용어가 아닙니다. 이 거꾸로 하면은 이 용어를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안 나가예요, 안 나가. 그래서 이 가나안 성도는 뭐냐 하면은 분명히 자기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은 확고해요.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나 예수 믿어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요. 그게 가나안 성도예요. 이 가나안 성도들의 특징은요, 대부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순탄한 중고등부 시절을 보냈고 그랬는데 이제 결혼하고 직장생활하면서 점점 신앙에 소홀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그러는 상황에서 교회마저 빵집에 빵이 없는 상황이 돼서 교회의 그 목사의 권위의식에 쩔어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교회의 이런 이상한 어떤 불합리한 구조에 대해서 낙심하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슬금슬금 떠나버린 케이스가 그게 가나안 성도예요. 이 숫자가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가나안 성도와 관련한 기사를 읽었는데 그 용어 자체가 이제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더 마음이 아픈 건 이 가나안 성도에 대한 분석이에요. 실천신학대학교의 조승동 교수가 이 가나안 성도의 분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가나안 성도는 성장하고 있는 세대들의 변화를 교회가 받아주지 못한 결과물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성도는 채워지지 않는 신앙의 갈급함, 교회라는 이름과 예배의 형식, 기도의 나눔 등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다. 이들이 영적 방황을 조금은 덜 고통스럽게 끝낼 수 있도록, 또한 그 순례의 끝에서 교회를 다시금 볼 수 있도록 교회가 마음의 지지를 보내야 한다. 제가 위로를 받는 건요, 이 가나안 성도들의 특징은 언제든지 다시 교회로 되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다시 교회로 되돌아올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게 가나안 성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빵집에 빵만 생기면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빵집에 빵이 없어서 떠났는데 빵집에 빵이 장만이 되면은 이제 다시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라고 한다면, 근데 이 새벽은 약간 몽롱하기 때문에 계속 내가 빵빵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혼미할까 봐 걱정이 되는데 뭘 말하고 싶은지 다 아시죠? 저는 분당 우리교회라는 빵집에, 영적인 빵집에 이제 빵이 빈 오븐만 있는 빵집이 아니고 풍성한 빵이, 영적인 빵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요, 오늘 분당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영적인 풍성함이 그곳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영적인 풍요로움이 있기를 원하는데요. 어젯밤에 제가 다시 말씀을 정리하는데 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우리가 빵집에 빵이 없는 상태로 그저 탄력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이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냥 왔다가 의미 없이 돌아가고, 왔다가 의미 없이 돌아가고, 왔다가 의미 없이 돌아가고, 그러면서도 나는 오늘 교회 다녀왔다, 이런 것으로 만족할 만한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이 주님의 풍성하심,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도록 하시려는 그 주님의 넘치는 풍요로움을 맛보고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영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특새 첫날에요, 우리가 다른 것 구하기 전에 먼저 이제 이 문제를 놓고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이제 이걸 좀 돌아보자는 거예요. 내 심령에, 내가 영적인 베들레헴 아닙니까? 내 심령이, 우리 각자 심령에 나는 영적인 빵이 공급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만 걸고 다니고 빵집이라는 타이틀만 걸어놓고 지금 폐점 휴업 상태는 아닌가? 이거 돌아보셔야 돼요. 또 우리 가정에, 내가 목사 가정인데, 우리 장로 가정인데, 우리 모태신앙 가정인데, 나 분명히 바깥에 대문에다가 분당 우리에게 교표를 달고 있는데, 그건요 영적 빵집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가정에 지금 이 빵 없는 빵집의 상태는 아닌가? 자라난 우리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이 풍성한 주님의 이 넘치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생명의 떡을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 자녀들이 누리고 있는가? 또 분당 우리 교회는 이 사람만 그냥 미어 터지게 몰려와 있는데 과연 이 교회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저는 한 세 가지 회개해야 될 기도 제목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뭘 회개해야 합니까? 다른 것보다 먼저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심령이 이렇게 빵집에 빵이 없는 것과 같은 빈곤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도 불편하지 않는 이 영적 무뎌진 상태에 대해서 회개하자는 거예요. 허기를 느껴야 될 거 아닙니까? 허기를, 빵을 못 먹으면. 제가 우리 그 젊은 교역자들에게 간혹 그 강하게 질책할 때가 있는데요,
강하게 질책할 때 그 하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는 구호처럼 제 마음에 그걸 생각합니다.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기.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기. 이게 목회하는 저에게 구호예요. 여러분에게도 아마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드릴 텐데요. 오늘 새벽에 또 약간 졸리기도 하니까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이거를 그 선포하면서 자기 글로 소화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기.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기. 이 구호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는요, 둔감할 때 민감하고, 민감해져야 되는 건 둔감해요. 그 둔감해져야 되는 건 뭐예요? 어느 목사님이 여기 와가지고 강단에서 설교하면 앉아가지고, 야, 저 목사가 나보다 설교 더 잘해가지고 성도들이 박수치면 어떡하나. 그건 둔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둔감해야 되는 거기에 우리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 어느 순장이 나보다 더 유능하면 그 어떡하지? 그 둔감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둔감해야 되는 거에는 너무너무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또 그 상처도 그래, 상처도. 그럼 무슨 상처를 그렇게 잘 받느냐 하면은 그게 둔감해야 될 때 그게 민감하기 때문이에요. 아, 사람이 하다 보면 말 실수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인간 아닙니까? 그러면 둔감한 사람은요, 이 사람이 실수했는지조차도 몰라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예민한지 촉각이 발달돼가지고 이게 지금 난 무시하려고 하는 말이지 이게, 그러면서 집에 가서 또 말씀은 묵상 안 하고 그 사람의 말을 깊이 묵상해가지고 분석하고 따지고, 이게 다 둔감해야 되는데 민감한 현상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민감해야 되는 게 뭐예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역자들을 내가 질책할 때 뭘 질책하는가 하면 예배 순서 하나예요. 그 여기 어디 강단 옆에 의자 하나 서 있는가 하나예요. 그거 다 민감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둔화되는 거예요. 지금 성도가 신방을 요청할 때 너무나 민감하게 그 성도의 필요를 따라 나아가야 되는데 너무 둔화되는 거예요. 저부터도 그렇지만 우리 젊은 교역자는 안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자기도 못하면서 저도 못하면서 이걸 강하게 질책할 때가 많아요.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고. 우리는 민감해야 되는 건 둔에 빠지고 둔감해도 괜찮은 거에는 너무너무 예민해가지고 맨날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불면증이 걸리고 이런 상태가, 이게 지금 빵집 없는 빵집 없는 빵이 아니고 빵 없는 빵집의 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저의 영적 무뎌짐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구호가 이번 특세의 열매가 되기 원합니다.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뭘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태도를 회개해야 됩니다. 흉년을 만난 엘리멜렉이 왜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모압 지방으로 가버렸습니까?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왜 엘리멜렉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살펴보고 왜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사사기 그 당시에 왕이 없어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사사기 시대의 축소판이 그게 엘리멜렉이에요.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요,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은 엘리멜렉이에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선포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인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왕으로 인정해 드리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름은 크리스찬이에요. 이름은 목사예요. 또 그 집집마다 신앙적인 이름을 지어가지고 은혜, 예원이, 우리 딸 이름입니다. 예원,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거든요. 또 뭐 있습니까? 이 신앙적인 이름 많아요. 그런 거 밑에서 막 도와주시는데 제가 잘 들을 수가 없어서.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이름은 은혜고 이름은 크리스찬인데 실제적인 내 삶은 하나님의 통치받기를 거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오늘 우리가 엘리멜렉만 탓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지 이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투명사회운동본부에서 조사했던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윤리의식, 그 설문조사를 아마 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질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만약에 10억 원이 생긴다면, 이제 중고등부 애들이 간 조사예요. 10억 원의 돈이 생긴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잘못돼가지고 1년 동안 감옥에 간다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12%가 10억 원만 받을 수 있다면 감옥 가도 괜찮다. 이야. 그 다음에 중학생 27%, 고등학생 44%. 갈수록 숫자가 많아져요. 그 다음에 주운 물건은 가져가도 괜찮다. 초등학생 46%. 중학생 51%, 고등학생 62%, 갈수록 더 해가요. 그 다음에 시험 성적을 부모님께 속여도 괜찮다. 초등학생은 5%. 왜? 초등학생은 성적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니까. 다음 중학생 24%, 고등학생 35%. 공통점이 뭐예요? 갈수록 숫자가 높아, 프로티지가 높아져가요. 뭘 의미합니까? 갈수록 악한 세상의 가치관의 영향을 더 닮아간다는 거예요. 청소에 사회가는 교역자가 이걸 제게 알려주면서요, 개탄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애라고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모로서 회개해야 되는 게 뭐냐, 이름은 내가 크리스찬인데, 이름은 내가 목사고 타이틀은 장로고 타이틀은 권사인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서운가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영향받는 것은 빵집 없는 빵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악한 세상 가치관의 영향을 받는다는 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정말 부탁합니다. 이런 특세 뭐 한 열흘 이거 100번에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이 특세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열흘간의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 이제 내가 다시 각성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 행위가 중요한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특세가 끝나고 나면 새벽을 깨우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교회 개척하고 11년 동안에 정신없이 달려왔지만 이렇게 제가 지치지 않고 탈진하지 않고 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새벽을 깨우기 때문에, 새벽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고요한 그 시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저를 반추해요. 어제 제가 했던 행동들을 되돌아봐요. 비디오 테이프 리와인드 하듯이. 어제 제가 어느 교역자를 만나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회의 때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요즘에 내가 말이 너무 많아진 것 같은데, 요즘에 내가 교역자들에게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내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교역자들에게 권면할 때 말이 너무 과격해졌는데, 이 모든 점검은 다 새벽에 받습니다. 왜 매일 새벽마다 제가 이 점검을 받을까요? 깨달았다고 되는 게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100번 깨달아도 행위로 가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연단이 필요한 걸 제가 알거든요.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내가 놓여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의 소원을 이번 특세를 통하여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게 뭐냐,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언급했던 영적 무딤 현상이나 또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이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원인은 다 여기 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어요. 저는 필립 얀시의 책 제목이요,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 책 제목입니다.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가끔씩 저는 그 책 제목을 보면서 저 자신을 탄식합니다.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설마 목사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아, 설마 제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겠습니까? 이 말은 딴 뜻이 아니고요, 아,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이 없다, 그 뜻이에요.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아,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없다. 우리가 이것을 탄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 이 탄식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저는 이번 특새가 끝나면은 우리 안에 끊어졌던 말씀의 샘물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턴가 그만두었던 큐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락방마다 모여서 그냥 대화하고 잡담하고 이건 많았는데 우리 다락방 안에 그 안에 핵심적인 요소가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는데 이게 약해졌다는 것을 우리 순장님들이 자각하는 또 우리 순원들이 자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중심에 서기를 원합니다. 나와 너 사이에 말씀이 견인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아, 내 안에 말씀이 없다. 이 탄식이 회복되는 그런 특별 새벽 부흥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거 다 생략하고요. 이제 이 말씀의 풍요로움. 저는 최근에 우리 중등부 교역자에게 참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지난 중등부 여름 수련회에 고등학교 2학년 선배가 와서 간증을 했대요. 그 이제 선배라고 이제 고2가 왔는데 제가 보기엔 개나 개나 다 똑같은데 그래도 하나는 선배라고 이제 권위를 가지고 간증을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은혜로웠다는 거예요. 그 고2 여학생이 어떤 학생인가 하면은요, 무용을 전공하는 학생인데 갑자기 뇌종양 판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상태가 좀 심각한 판단. 그런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으니까 세상에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무용하는 그 아이에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 어머니가 너무 귀하세요. 그리고 그 무용 선생님이 너무 귀하세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래요. 그 이 아이에게 신앙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어머니하고 그 무용 선생님이 두 분이 동일하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 아이에게 말씀으로 늘 말씀으로 그 아이를 권면하고 말씀으로 가지고 그렇게 끊임없이 선포하면서 그 아이를 붙잡아줬는데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붙잡았대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세상에 그 어린애가 그 항암 투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붙잡고 확신을 가지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절망에 빠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대요. 그 아이가 그렇게 투병을 하고는 이제 그 항암 치료가 다 끝나고 이제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중등부 수련회 가서 자기 후배들에게 그 사실을 간증을 하면서 핵심이 뭐냐? 말씀이 이 어려운 고비를 이기게 만들었다. 세상에 그 어린애가 자기 후배들에게 그 이야기를 간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참 상상만 해도 감동적이에요. 무용을 애들에게 선보였는데 후배들에게요, 자기가 직접 창작한 무용이래요. 자기의 그 병을 만나고 투병해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아마 그런 것들을 담은 자기 스토리를 자기가 만든 거래요. 자기 작품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무슨 서울대 보내고 무슨 하버드대 보내고 기계적으로 무슨 학원 가서 대학 보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아이를 만드는 거예요. 난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 아이가. 그리고 그 집사님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저렇게 신앙 교육한 것이. 결론을 맺으면서 저는 2007년도에 그 샘물교회 아프가니스탄 피납 사건 그 여름을 나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상처를 내 평생에 아마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때 제가 설교 시간에 너무나 탄식하며 이런 설교했던 기억을 하실 거예요. 니체가 신은 죽었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럽의 교회 특히 독일의 교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항의하고 취소하라 항변하고 막 그런 뜨거운 그런 반응이 있을 때입니다. 교회들에.
그랬더니 니체가 한술 더 떠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신은 죽었다. 죽은 걸 죽었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니체가 한 말이 내가 신이 죽었다는 걸 증명하겠다. 여러분, 니체가 신이 죽었다는 증거물로 뭘 제시한지 아십니까? 교회를 제시했어요, 교회를. 저 무기력한 교회를 봐라. 신은 죽었다. 신이 죽었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저 무기력한 교회를 봐라. 저 무기력한 교회가 신이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 자료다. 저는 목사로서 그 수치를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신이 죽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 자료랍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이 범주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맨날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해서 미친 듯이 안에서 싸움질하고 있는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 도대체 빵집 간판은 걸어놓고 빵 떨어진 지가 언젠데 빵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구하지 않는 이 한국교회의 이 모습이 신이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 자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7년도에 그 설교를 선포하면서 오기를 가지고 이렇게 선포했지 않습니까? 이제 분당 우리 교회가 신이 죽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비참한 자료로서 쓰이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걸 증거하는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 가겠다고. 어젯밤에 설교를 제가 마무리하는데 그날 제가 했던 2007년도 5년 전에 했던 그 선포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이후로 나는 이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가? 분당 우리 교회는 이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향하여 니체를 향하여 오기를 가지고 선포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타락하고 변질해서 빵 없는 빵집을 만든 이 비참한 현실 속에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조롱하는데 하나님, 이제 분당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 심령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거 자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에 풍성한 빵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빵,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당 우리 교회가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오늘도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증거 자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비장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얼마나 내 가슴이 뜨끈뜨끈했나, 오늘 감동이 좀 임했나, 얼마나 좀 마음이 좀 움찔움찔했나,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 결단이에요. 하나님, 이제 내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거 자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날 이 결단이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문패는 분당 우리 교회 교패가 붙어 있으면서 빵이 없어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면, 오늘 방금 인용해드린 그 뇌종양 판정을 받은 그 어린아이처럼, 그 가정처럼, 그 고 이 아이 마음속에 말씀이 나를 살려냈다라고 후배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영적 빵이 풍성한 가정, 영적 빵이 풍성한 분당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날이에요.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드린 이 말씀을 이제 집에 가셔서 인터넷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뭘 회개해야 될지를 오늘 내가 발견했습니다. 오늘 내게 뭐가 문제인지를 내가 자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예?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목회자들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세상 저급한 말로 베일도 없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 내가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반드시 증거해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나타내는 그런 교회, 그런 심령, 그런 가정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 찬양하시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큰 소리로 우리 손뼉 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서-
성령이 임하소서. 내 말은 나의 심령 위에, 내 말은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번쩍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악한 권세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님 나라 임하소서.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선포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갈망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말은 나의 심령 위에,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주옵소서. 주옵소서. 선포하세요.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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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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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벗겨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모두 깨뜨리고 사모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소서.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기쁨이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십시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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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가요 실망할 거 없어요. 낙심할 거 없습니다. 왜? 기계 다 준비되어 있고요, 오븐 다 준비되어 있고요, 간판 그대로 달려 있고요. 이제 그냥 빵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지금 뭐가 복잡하고 막 뭐가 이 가정이 엉망인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금방 회복이 돼요. 이제 빵 만들기로 결단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뭐 방황하고 혼미하고 그러지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제 다 준비됐어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빵을 만들기만 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이름 세 번 부를 때요 그냥 막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한 번 한 번 부를 때
어떤 아이가 길을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혼미하다가 저 길 건너편에 아빠를 발견했을 때 그 감격을 가지고 눈물이 범벅돼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저는 상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는 세 번 부르고 하나님 내 심령에 빵이 공급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빵이 공급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가 공급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큰 소리로 부르고 회개하며 또 꿈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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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첫날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빵 없는 빵집이 되어버린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소리쳐 부르며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아버지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탄식하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니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셔서 은혜 주시옵소서. 빵집에 빵이 공급되지 않는 이 비극적인 현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열망하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노래가 꺼지지 주님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갈망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갈망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기도의 하늘에 닿으니 하늘에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주님 향한 마음을 담아 이렇게 드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을 다하여 이곳에 오셔서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주여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뜨거운 마음으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여러분 이 사실을 아세요? 나를 사랑하신 주. 이곳에서 드리는 이곳에서 사실을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이곳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있습니다.